내일은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이 걱정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는 한낮, 메말라버린 논에 농부가 물을 댑니다. 타는 듯한 더위에도 가뭄 때문에 늦어져 버린 모내기를 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립니다. 지금 30도도 지금 안 덥다고 생각하고서요. 하도 지금 뭐 다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더위를 모르죠, 지금은. 또 다른 논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 10km가 넘는 곳에서 물이 온다는 소식에 땀으로 몸이 젖는 줄도 모르고 일을 합니다. 그러지라오. 그래도 얼른 할란 게 어쩔 것이오? 해먹고 살란 게? 해야지. 30도를 훌쩍 넘긴 시각. 도심에서는 70대 노인이 폐지를 줍기 위해 힘겨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많이 덥대. 비나 좋고 오면 쓰겠구만. 비는 안 오고. 떨어지게 넘어지려고. 어제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가 넘는 등 광주 전남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며칠째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폭염일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온열 질환으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얇은 옷을 입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폭염에 대응해 행동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분 섭취를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과일에 수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드셔주시면 예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는 25일까지는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등 고령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정근입니다.